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인턴 뭐나 뭘 좀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들 일을 많이 써 뭐 쓰는 것 같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 이 서울대학에 근무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되지 않았었느냐. 근데 그렇게 또 뭐 그와 함께 같이 또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일그러진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시는 바처럼 대혼란이 빠져가지고 나라가 그냥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지금 쪼개진 것 듯한 이런 참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 일이 학교에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특히 우리 서울대학에서부터. 참 이런 거 보면 서울대학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하고 현실적 이런 이제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 지성을 위해서 싸워왔던 명예와 또 그 수고가 이런 일로 해서 한꺼번에 다 그냥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서울대학 문턱도 제대로 밟아보지 않았지만은 또 제 아이는 아둔에서 여기 원서도 한번 제출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지성을 대표하는 서울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과 정말 이 가치가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총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한두 푼도 아닌데 적어도 400만원, 402만원, 뒤에 400만원 이런 정도의 앞에 거는 뭐 그렇다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데 뒤에 부분은 정말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벌써 부산 의정원 입학 원서까지 제출할 정도였으면 그래서 지금 반납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얘기 들었습니까? 반납 얘기 못 들었죠? 반납받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전도 그런 정도 입에서는 반납하겠다는 정도 얘기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서울대학 교수의 진면목 아닌가요? 그런 불량한 양심을 갖고 정의를 외치고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 있는데 준 사람 없다. 서울대학에서 자료제출 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2009년 3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간 공주대 인턴했다고 그 조민 씨가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주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또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총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뭐 자세한 상황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소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권법센터에서는 인턴을 했다고 했다고 확인을 해준 거죠.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서울대학 총장님으로서 내 학교에 공익인권센터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기한 내에 공주대에서 6개월간 했다고 하는 그 상을 놓고 상충되잖아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날라다니는 투명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뭐 고3인가 얼마인가 그렇다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턴이 풀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두고 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입학 공무 사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총장님께서 네. 답변하시기가 참 굉장히 막 어려우실 거예요. 막 그건 좀 감안 해서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답변 듣기도 하고 정말 근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인턴이나 이런 관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2015년 공익인권법센터 컴퓨터 고장나서 새로운 컴퓨터 교체하고 자료 복구 시도했지만은 2011년 이전 자료 복구 안 됐다. 그 다음에 2019년 1월 20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했다. 그러면 2011년 이전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근무했던 인턴 중에서
2015년 컴퓨터 고장난 날 이후에 경력 증명 발급해 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에도? 제가 기억, 발급 날짜요. 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2017년에 있답니다. 네. 발급 날짜가 있답니다. 2017년에 발급한 경우가 있답니다. 2017년? 네. 어떻게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예,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발급했다는 것을, 것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확인을 해주거나 또는 저희들이 회계 장부에서 인턴으로 비용을 지불한거나 이런 것이 근거가 있으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확 네. 저 위정에 대상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네. 해주십니다. 네. 컴퓨터 고장이 나고 이정 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고 이렇게 그 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컴퓨터는 고장이 났지만 이 회계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종이로 된 회계자료 거기에 인턴으로 지급을 했다 하는 그 근거가 있으면 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내가 인턴을 확실히 썼다는 걸 증명을 한번 해주고 조민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까? 조민에 가는 건 증거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민에 가는 자료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 발급했다 이게 맞지 않는 아니 조민은 지금 발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두 사람 2017년에 발급한 게 있는데 그 근거는 지급을 인턴으로 월 25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 서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겁니다. 발급을 한 겁니다.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